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게 되네요. 오늘 주말 종합반 처음 개강인데, 주말반은 저도 처음이요. 그래서 주말반이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일단은 주말반에 하루 좀 임팩트하게 몰아서 들을 수 있지만, 그만큼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평일에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평일에 있는 커리보다는 아무래도 타이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을 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런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세무사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2018년 55회 세무사 1차 시험의 채점 통계를 간단히 보시면 세법만 일단 보시면 응시자는 9,000명 정도 봤는데 평균에 보시면 47점이죠. 근데 중요할 게 과락률을 보시면 33%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진 않죠. 1차 세법에. 왜냐면 바로 위에 있는 회계학개론, 전 시간에 배웠던 회계학개론은 반 이상이 과락이 났어요. 과락 점수는 40점이죠, 40점. 그래서 40문제에서 40점 넘으면 16개 맞추면 돼요. 근데 16개도 못 맞춘 수험생이 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1차에 상대적으로 과락률이 적은 이유는 이론형이 많아요. 세법이 40문제가 출제되면 약 28문제가 이론형 문제예요. 이론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맞추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과락률이 적은 거고, 회계학개론은 계산형이 더 많이 출제되죠. 재무나 원가가. 그래서 1차에서는 회계학개론을 과락 안 넘는 게 최우선이요. 이때 합격한 데 있어서. 그때 세무사 1차는 과연 어떻게 출제되느냐? 일단 문제 구성 보시면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론형이 26문제, 계산은 14문제 출제했어요. 근데 매년 한두 문제씩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일단 법별로 좀 구성 내용을 보시면,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걸 개별 세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부가세법이 8문제, 소법이 10문제씩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에 3법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2차 세무회계에서도 출제되고, 2차 세법학 주관식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얼만큼 잘 공부해서 2차까지 끌고 가느냐. 그게 세무사를 합격하는 길이다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조법은 사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있지만 그냥 수험생들, 학원가에서는 기타세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세법은 시험 마지막에 할 거예요. 시험 직전 한 3달 전, 3달 전쯤에 공개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에만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1차에 문제수가 좀 적고 양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2차에는 국세기본법만 출제돼요. 이 중에서. 그럼 국진법, 조처법, 국조법은 1차 직전에 마지막에 암기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기법은 그래도 직전에 하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일단 문제 수도 4문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2차에 나온다는 거예요. 2차에. 그래서 일단 주말반에서는 부서법만 할 거예요. 부서법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법은 마지막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들어가자요. 그럼 주말반의 수업 구성을 보시면 일단 10회 먼저 진행하고 그래서 4시간씩 총 40시간 부가세가 3회, 소득세 3회, 법인세 4회 이렇게 우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기본반이 진행되죠. 그렇게 이렇게 두 번을 굳이 나눈 이유는 이렇게 두 달, 세 달. 원래 5달을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두달 하고 한번 끊고 이렇게 세달 진행하잖아요. 세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반이 여러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잘 들었다면 일단 앞부분까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세 달쯤에 앞에 부분은 다 날아가요. 다 까먹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중간에 한번 얇게나마 1회독을 일단 끝내자. 그리고 다시 2회독을 처음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이게 훨씬 더 공부하는 방법에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말반에 일단 세법을 정말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개념을 잡자요. 그래서 이론 설명할 거고, 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는 매주 프리터블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된 기출문제. 그래서 세법 학습 전량,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세법 학습 전량은 꼭꼭 주의 있게 들으세요. 꼭꼭 주의 있게 들으시고, 과연 세법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론과 문제는 하나다라고 출발하셔야 돼요.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가 초시생의 경우에는 초시생은 이론만 보려고 해요. 처음에.
처음에 세법이 진짜 어렵고 뭔가 이해가 잘안 돼요. 저희가 이제 실무로 경험해 본게 없기 때문에 뭔가 안 와닿아요. 항상 상상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만 풀고 문제를 내가 아직 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틀리지 않을까? 이런 겁을 일단 질에 감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론에 막 치중해서 봐요. 막 암기하려고 계속하고. 근데 이론만 보는 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문제는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세무사 시험에 이 세법이란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운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보통 안 그래요. 보통 봄 종합반 하신 분들은 문제를 굉장히 조금만 풀고, 이론만 보다가, 나중에 객관식세법 가서 문제를 풀고, 이거, 이렇게 나오네? 이거 처음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드시면 너무 늦었죠. 객관식반은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아, 이론이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요 주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주제는 적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주제는 계산형으로도 나오는구나. 이론형으로만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숙달되시면 어느 지점이 함정이고 실습 포인트구나. 이런 게 모두 기출문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셨을 땐 바로 관련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고는 해설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틀린 이유나 모르는 것을 이론서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기출은 항상 하나다요. 이건 시험 직전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2차 가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론만 봐서도 문제만 봐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세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문제만 봐요, 이때는. 나 이제 이론 어느 정도 공부했다. 책의 내용 보면 그래, 이거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약간 이런 착각 속에서 연습서만 드립다 풀어요. 객관식이면 1차면 객관식, 2차면 연습서만 드립다 풀어요. 근데 이런 건그 문제집을 그냥 외우는 거죠. 이 문제집을 외우는 행위는 일정 부분 점수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매년 기출문제는 항상 응용하고 똑같은 주제라도 표현이 다르게 출제돼요. 근데 이 문제집만 외우면 그런 응용력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모두 신유형을 푸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풀지 말고 바로 이론을, 모르는 내용은 이론을, 그리고 틀린 내용은 이론을, 계속 이거를 반복 숙달하시는 게 단기간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라 해요, 무조건. 수업 시간에도 계속 계속 강조할 거고. 일단 두 번째는 방대한 양의 세법이요. 일단 세법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양을 일단 줄이셔야 돼요. 수험생 일단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는지 모르겠죠. 뭐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이것도 모두 기출문제에 달려있대요. 이런 정보들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에 절대 그치지 말고,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게 출제되고, 어떤 게 적게 출제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주제를 다 가져갈 순 없어요. 하나하나. 일단은 시험의 빈도수가 높고 쉬운 주제를 이렇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반에서 지금 10주 동안 할 거는 약 4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출 정도의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리고 나머지 기본반 3개월 동안 15문제를 맞출 실력을 맞춰서 25문제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 이제 객관식세법에서 더 높여서 거의 한 32, 33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면 그 정도 맞출 수 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양을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 양을 줄인 다음에 이게 다 완벽히 되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개정됐다.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신설됐다. 아니면 시험에 나온 적 없지, 시험에 아주 조금이라도 나왔다. 이렇게 넓혀가시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나는 이번에 세법을 아예 끝장 낼 거야. 마스터할 거야. 1장부터 그냥 끝낼 거야. 그러는 순간 장생 가는 거야, 제가 보기에. 일단, 쉬운 거를 내거 만들고 넓혀가자.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법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목차 이런 게 중요하고 챕터 이런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공부됐을 때는 챕터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앞에 내용이 뒤에 부분이 연결되고 뒤에 내용이 앞에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갑자기 여기에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걸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막 질문하고 계속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그런 순간 이것도 장수행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일단 처음에 1회 독이 이래서 정말 어려워요, 세법이. 왜냐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오늘 배운 내용을 보려고 해도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뒤에 갔을 때는 다시 앞에 내용을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 1회 독은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암기해서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1회 독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회 독할 때 다시 알아가는 부분이 있고, 3회 독했을 때또 깨우치는 부분이 있고, 4회 독, 5회 독 통해서 점점 이해되는 내용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숙달하셔야 되지, 극단적인 수험생처럼부터 영어 공부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해커스가 또 영어로 이제 유명하시니까. A 수험생이 만약에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실제로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사례예요. 범규라는 친구였는데, 범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더니, 나는 이제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갑자기 영어 사전 두꺼운 백과사전을 샀어요. 그래서 하루에 A부터 Z까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대요. C에서 멈췄어요. C에서 끝났다. 근데 이제 B라는 상술한 친구는 수능에 나오는 필수 단어, 얇은 요거를 사더니, 쉬는 시간에 요 필수 단어만 달달달 외우고, 요 관련 단어가 수능 지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보더라고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B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다 마스터하려고 하는 순간, 장수생으로 한 지름길이 나요. 그렇다고 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공부는 2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2회 이제 공부, 세법은. 이것도 처음에 어렵겠지만, 세법은 이상하게, 모든 세법에 취지는 있어요. 근데 모든 세법에 논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하는 게 취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논리가 없는 것들은 갑자기 한도액이 1200만 원으로 시작해요. 갑자기 중소기업은 2400만 원으로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이해가 없죠. 논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라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암기는 모두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 위주로 하되, 이해가 안 됐다고 끝까지 붙잡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또100%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다 이해한 것도 없고, 실제 일하면서도 새로 배우는 게 많아요. 세법 자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는 취지 위주로 출발하시되, 논리가 없는 것들은 암기하자. 이해 안 된다면 암기하자.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법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 전략은 공부하시면서 더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때 잊지 않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부가세. 그래서 세법 비기닝 볼게요. 비기닝에 8페이지를 펴줄게요. 부가치세. 부가세는 일단 시험에는 8문제가 출제돼요. 그중에 계산형이 약반 정도,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계산형으로 출제되는 건 두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다 계산형이 아니죠. 이론에 숫자만 끼워넣었으면 그건 이론형이에요. 근데 여기 네 문제를 구성한 거는 숫자가 들어간 문제를 다네 문제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 계산형은 두세 문제다. 그리고 보통 이론형이 1차에 6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법이 중간에 또 어렵다고 계산형 버리자 막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또 절대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은 어떤 이론은 반드시 계산형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형을 아예 버리는 행위는 이론형도 일정 부분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계산형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계산형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아, 그래도 이 계산형은 못 풀겠다. 그 마지막 직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버리시는 거지, 공부할 때부터 계산형을 버리는 순간 그거는 일단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절대로
이론만 공부하자 이런 생각 버리시고 부가시세 내용 들어갈게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일단 두 가지 큰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소비세요.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필기는 이거는 꼭 하세요라는 것들을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들은 대부분 책의 내용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졸리신 분들은 필기하시면서 하고, 그냥 안 졸리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일단 소비세요. 그래서 지금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많이 드시고 오셨을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국가에 지금 부가세를 내고 온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했다요. 납부했다. 그럼 내가 부가세를 왜 납부했냐, 어떻게 납부했냐,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그게 부가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의 큰 특징이 소비세, 간접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소비세는 뭐냐면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세요.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세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개념 자체가 더해진 가치예요. 영어로는 VA라고 하죠. VA. VA가 Value Added예요. 영어로 Value Added. 더해진 가치죠. 더해진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그럼 어디에 더해졌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살때 음식물을 배추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김치, 뭐 찌개 이런 식으로 먹죠.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를 그 주방장께서 요리를 만드셨을 거잖아요. 거기에 가치가 더해졌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가치가 더해진 거에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요. 그래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세다. 근데 앞에 단서 지문 중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일반 소비세요. 그래서 일반이란 표현은 일반적인 물품의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이란 개념이야. 일반적인 물품.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 모든 용역에 소비에 대해서 부과된다요. 그게 일반이란 의미예요. 일반.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개별 소비세라고 있어요. 또 그거는 1차에는 안 나고 2차면 출제되는데, 개별 소비세는 일반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물품의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개별적인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법에 개별적인 물품이 열거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치성 물품이 뭐 고급 가방, 고급 시계, 고급 가구 이런 것들이 왜 비싸냐면 개별 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붙어요. 부가세도 붙고 개별 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붙어요. 보통 세율이 고급 물품에 대해서 20% 세금이 붙어요. 거기에 10%의 부가세, 그럼 세금만 해도 30%죠. 거기에 더 부과되는 세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38%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면세자에서는 세금이 한30% 정도 그 절세된 금액을 살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와 반대되는 부가세는 모든 재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리고 간접세. 간접세에 반대되는 말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세하는 의무자와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세 부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다른 세목이 부가가치세요. 그래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죠.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가세를 냈다. 근데 신고 납부하는 국가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돼요. 그 음식점 사업자. 이 사람이 부가세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같은 세목이요. 그게 다, 세번 이따 배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직접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 부가세는 간접세요. 그래도 간접세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책에 있는 사례인데, 혹시 책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고 싶은 분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옷을 사는데 공장에서 원재료를 처음에 창출했다고 볼게요. 영원에 매입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네, 공장에서 옷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만 원에 유니클로 매장한테 공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부가세는 공장에서 0원의 원재료를 10,000원으로 창출해냈죠. 이 가치가 더해진 부가가치는 10,000원이요. 공장의 부가세는 10,000원. 근데 이 10,000원을 어떻게 징수하냐면 이 거래가의 10%를 더한 11,000원에 팔아요. 공장의 판매 가격은 11,000원이요. 11,000원에 판다. 그러면 유니클로가 대가를 지급할 때 11,000원을 지불해야 돼요. 10,000원의 원재료 가격과 1,000원의 부가세를 공장한테 납부해야 돼요. 그럼 공장 입장에서 부가세가 어떻게 되냐면 공장의 매출세액은 10,000원의 10%인 1,000원이고 공장의 매입세액은 없었죠. 0. 1,000원에서 0원을 뺀 1,0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이 돼서 이 1,00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공장이 창출한 부가세 10,000원에 대한 10%인 1,000원을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구조가 유니클로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자에. 다음 단계자한테 1,000원을 징수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그래서 이 구조를 거래 징수라는 개념을 써요. 거래 징수한다. 국가를 대신해서 거래 징수한다. 그래서 거래 징수라는 개념을 써요. 공장 입장에서는 거래를 전가하고 세금은 거래 징수한 거예요. 그럼 유니클로가 옷에 상표 같은 걸 붙이고 좀 메이커들을 작성해서 부가치세가 가격이 2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10,000원짜리 옷을 사서 2만 원이 됐으니까 10,000원의 부가세를 다시 창출했죠. 그 유니클로의 부가세도 10,000원. 그 10,000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냐면 유니클로가 2만 원의 10%인 2,000원, 22,000원에 팔아요. 그럼 소비자가 22,000원에 티셔츠를 샀다고 보면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유니클로한테 부가세를 낸 거죠. 그럼 유니클로가 세금을 납부한다. 유니클로의 매출세액은 2,000원이 될 테고 이 사람이 이미 1,000원이 징수됐죠. 여기서 1,000원이 이미 징수됐잖아요. 이 1,000원 전 단계에서 징수된 세액을 매입세액이란 표현을 써요. 전 단계에서 징수된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써요. 여기서 1,000원을 뺀 1,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이 1,000원이 요 1,000원이랑 똑같아요. 요 개념이 좀 어렵죠?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부가세 간접세 개념이 처음에 좀안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소비자가 2,000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했지만 납세의 무자는 누구였죠? 처음엔 공장, 처음엔 두 번째는 유니클로예요. 공장과 유니클로라는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의 무자가 되고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자는 소비자예요. 납세의 무자가 소비자가 다른 세목을 부가세 간접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 샀을 때 행위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부가세를 음식점에 냈어요. 음식점이 과세관청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1년에 4번. 근데 세금은 우리가 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체감이 안될 뿐이에요. 근데 영수증을 오늘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서 물건 사서 영수증을 한번 봐보세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으로 다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그림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간접세 논리를 모르시면은 부가세 계속 사경을 헤맬 수 있어요. 특히 요 중간 단계 유니클로의 그 과세 체계를 아셔야 돼요. 그럼 요 2만 원이 0원에서 2만 원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쵸? 0원에서 2만 원이 됐죠. 요 2천 원은 누적된 개념이에요. 누적된 개념. 그쵸? 누적이 됐으니까 이중과세를 받고자 전 단계에서 징수한 1,000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세는 만 원이었잖아요. 그쵸? 만 원짜리 사와서 2만 원이 됐으니까 만 원을 창출했잖아요. 근데 그만 원을 발견할 때전 단계에서 이미 징수당한 걸 빼준다요. 그 개념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전 단계에서 이미 거래에 징수당한 세액을 빼줘서 부가세를 찾자. 그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용어가 일단 낯설죠? 세법 용어 엄청 어려워요. 거래 징수, 전 단계 세액 공제,
이런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토대로 부가세의 과세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부가세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과세한테 필요한 조건이요. 그게 과세 요건인데, 과세 요건의 첫 번째 과세 대상이고,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 누구한테 세금을 그럼 부과할까? 세 번째는 얼마를 부과할까요? 그 얼마를 부과한다는 개념이 과세 표준이요. 여기는 좀 필기를 해둘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다음 네 번째는 세율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가세를 공부하는 내용은 과세 요건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까? 두 번째,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매길까? 그다음 얼마를 매길까? 그게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요 세율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게 매출세액이라는 부가세 매출세액이 된다. 부가세 매출세액. 그래서 과세 요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과세 요건을 쭉 배우시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흐름이에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그럼 언제 부과할까? 그걸 과세 시기라고 표현해 놓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까? 규정의 절차가 납세 절차예요. 이두 가지까지 더 하시면 부가세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과 과세 시기, 납세 절차를 배우시는 게 부가세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럼 일단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일반 소비세라고 표현했으니까 모든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부과하고, 지금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 흐름만 잡는 거예요. 용역의 공급, 그다음 재화의 수입. 그래서 부가세에서 과세되는 세금 대상은 세 가지로 열거해 놨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런 것들에서 과세를 한다. 일단 이런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재화가 뭐고, 공급이 뭐고, 용역이 뭐고, 공급이 뭐고, 그럼 수입은 뭐냐? 이런 것들 배우시는 거예요. 일단 과세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해 놨어요.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부가세 간접세라 그랬죠. 세금 부담 소비자가 하지만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다. 그럼 사업자는 과연 누굴까? 그런 거 배우는 게 납세의무자 챕터예요. 사업자는 누굴까? 근데 특이하게 재화의 수입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재화의 수입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 이렇게 안 적혀 있죠. 그냥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일반 개인도 모두 부가세를 납부해요. 그게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다 뒤에서 배울 거고. 소비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자 그런 제도 때문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 불문하고 모두 부가세를 내요. 그래서 혹시 직구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그래서 유니클로 사례를 드시면 공장의 과세표준은 만원, 유니클로의 과세표준은 2만원이요. 그게 공급가액이요.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부가세는 단일 비례세율을 채택해서 모든 재화나 용역에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 왜냐면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내요. 그걸 누진세라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번 사람이랑 1억 번 사람이랑 세금이 같으면 안 되겠죠. 1억 번 사람한테 당연히 돈을 많이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진세율이라는 걸 써요. 일정 구간 소득이 초과했을 때 세금이 점점 더 증가해요. 그게 누진세율이요. 근데 부가세는 무조건 10%요. 무조건 10%. 그 사람이 소득이 많건 적건 모두에게 10%요. 그럼 이게 세법에서 정의하는 역진성이라는 걸 초래하는데, 이 역진성이 뭐냐면 원래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소득이 적은 자는 세금을 더 적게 내야 돼요. 근데 부가세는 모두에게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과세 형평을 좀 해치고 있다. 그런 걸 역진성이라고 표현해요.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역진성을 좀 완화하고자 주로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초 생활 필수품 같은 뭐 배추, 시장에서 하는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에는 부가세가 면제돼요. 그 제도를 면세라고 표현해요. 기초 생활품에 대해서는 면세하자. 세금을 면제해주자. 그게 면세 제도예요. 그래서 면세 제도를 공부하실 때 출발점이 부가세가 단일 비례세율인 10%를 채택해서 모두에게 10%를 과세하는구나. 과세형평을 초래하지 않네. 그럼 생활, 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제해주자. 이런 식으로 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면세.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취지로 출발하셔야 된다. 그 다음 과세 시기는 뒤에서 할 텐데,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거나 완료됐을 때요. 주로 인도 1등, 그냥 이건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고, 인도 1등에 과세한다. 그리고 납세 절차 보시면, 납세 절차는 부가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정부가 그냥 부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는 너무 포탈이 많고 세금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과세관청이 직접 계산한 세액을 부과 징수해요. 그런 것들을 정부 부과 세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세액을 과세관청이 믿겠다요. 그래서 신고 납부한 세액이 일단 원칙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걸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신고 납부를 1년 동안 언제 하냐면 총 4번 해요. 그래서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과세 기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2기 과세 기한을 써요. 그래서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확정 신고 납부야. 확정 신고 납부. 그럼 2기 과세기간은 12월 30일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게 확정 신고 기한이요. 2기 확정 신고 기한. 근데 부가세는 세수가 엄청 커요. 엄청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엄청 큰 세목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간 납부했을 때 너무 세금이 복잡하고 과세관청도 그거를 일일이 검토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예정 신고 기한을 두고 있어요. 그게 반이야, 반. 3월 31일.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데 이때는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요 3개월에 대한 세금을 예정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 4, 5, 6 또는 요 3개월 동안 누락한 게 있다면 요때 포함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확정 신고 납부예요. 2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년에 4번 납부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부가세를 4번 납부해요. 그래서 요 4월, 7월, 10월, 다음에 1월 엄청 바빠요. 나중에 일할 때 보면은. 이때 부가세 신고하는 걸로 매일매일 야근할 거예요. 혹시 기장음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부가세 내용, 지금은 잘 이해 안 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요 과세 대상 챕터에선 재화가 뭔지, 그럼 공급이란 건 뭔지, 용역은 뭔지, 사업자는 누군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누군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지만, 요 공급의 형태가 엄청 많아요. 이 공급의 형태가. 이거를 할부 판매했냐, 아니면 뭐 시용 판매했냐, 중간 지급으로 판매했냐, 이런 형태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지고, 과세 시기가 달라지면서, 그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과세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그럼 그걸 얼마만큼 과세하고, 언제 과세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배우는 게, 부가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마찬가지다요. 그래서 세법의 쭉 흐름이, 요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고, 거기에 언제 세금 부과할까? 어떻게 납부할까? 요거 배우는 게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책의 내용 좀 검토해 볼게요. 일단 8페이지.
부가세의 특성. 8페이지에 맨 위쪽 보시면 부가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좀 동그라미. 그래서 소비세가 특징이요. 그래서 수업 시간상 일일이 다 제가 책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입문서에는 일부러 엄청 풀어서 썼어요. 다 소설책처럼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이걸 안 읽으시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소설책 읽는 식으로 책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까지 다 읽으시고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가르칠 거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에 다시 질문을 돌아와서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여기엔 좀 밑줄 쳐줄게요.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간접세요. 그 간접세의 동그라미. 세부담은 소비자, 세금을 납부한 자는 사업자. 그 둘이 다르다. 그걸 간접세라고 표현해요. 부가세의 큰 특징은 소비세이자 간접세예요. 3번에 간접세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은 세금인가요? 나와 있죠. 그리고 또두 번째 문단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거들하다 보니 사람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둘수 없고 소비액수가 크든 적든 동일한 세율을 정해요. 10%인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큰 사회에서는 소득이 적은 자나 소득이 큰 자가 같은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진성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역진적인 좀 체크하시고. 그럼 이러한 역진정을 최대한 완화해야겠죠. 역진정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단 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주로 부자들이, 여기서부터 좀 체크할게요. 주로 부자들이 구입할 만한 물품이라고 여겨지는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금이 한번더 부과돼요. 그 세금이 개별 소비세예요. 자동차도 5%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돼요. 난 보석 이런 것도 부과되고. 이때는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한번더 부과된다. 그래서 역진성을 좀 완화하고자 한다요. 근데 한장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서자부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기초 생활 위에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예요. 그게 면세 제도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모든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되 기초 생필품 등에 서민들이 구입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를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는 일단 부가세 안에서 면세. 그다음 별도의 개별 소비세라는 걸 부과해서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 한번더 과세한다. 그다음 이번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 여긴 별표시 하나 쳐줄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오시면 부가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요.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유니클로 사례는 칠판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여기 쭉 스토리를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탄생에서 그 보라색 글씨 세 번째 문단에 보라색 글씨로 채택한 부분을 볼게요.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세를 징수한다. 여기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세에서 자신이 부담했던 또는 징수당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그래서 계속 요 유니클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로부터 거둔 2,000원에서 이미 전 단계 공장에게 징수당한 1,000원을 뺀 1,000원을 납부한다. 2,000원은 소비자한테 거둔 거, 1,000원은 이미 거래 징수 당한 거. 그 차액이 부가세액이다. 요 빼주는 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이미 1,000원은 이전 단계에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저 1,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세하는 건 이중과세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징수당한 걸 세액으로 빼주자.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야.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부가세를 총 2만 원에서 1만 원을 뺀만 원에 10% 부과해도 1,000원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요것도 1,000원, 요것도 1,000원이죠.
근데 이거는 1,000원을 직접적으로 뺐고, 이거는 2만 원에서 1만 원을 빼서 10%를 부과해서 1,000원을 납부했죠. 요거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대신에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다요. 그럼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쉬운 사례를 위해서 딱 하나의 물건만 매입했다는 가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이제 유니클라가 옷을 만들려면 옷도 있어야 되고, 뭐 계산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마네킹도 있어야 되고, 엄청 물건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전단계 거래의 공제법은 그 물건을 다 때려 넣어서 빼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이 이게 사업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요, 실무상으로. 이게 과연 정말 유니클럽에 쌓였는지, 아니면 너가 집에서 그냥 썼는지, 뭐 TV 이런 것도 산 것도 다 집어넣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나하나 요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개산 구입에 대해서 과세관청인 하나하나 다 알고 싶다는 거야. 하나하나 다 알고 싶다. 포착하고 싶다. 그럼 이걸 어떻게 포착할까 생각한 게,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라는 국가에서 정한 요 중요한 서류를 꼭 발급해라.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 너가 징수당한 세액만 빼줄게.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됐어요? 세금계산서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장에서 공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처음에 두 장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공급자 세금계산서, 매입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공급 가액을 산정하는 매출세액이 돼요.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를 이 상대방한테 주면, 이 사람의 세금계산서는 내가 세금을 징수당했어 라고 증명하는 매입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선 두 가지 세금계산서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선 매출세액, 공급받는자 입장에선 매입세액, 이미 징수당했다. 그럼 과세관청인 요 세금계산을 통해서, 공장에서 만원의 매출이 있었네. 그리고 과세관청은 유니클로에서 너 만원 징수당했네, 빼줄게. 그거를 세금계산서라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거래공제법을 채택하면 확인할 수가 없다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거래에 대해서 이게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제대로 빼줘도 되는지, 그리고 매출은 얼마 나왔는지 다 포착하기 위해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요. 그래서 책의 내용 보시면, 그 박스 친 네모 보라색 표 밑에 이론적으로부터 보시면,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그 어떤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든지 거래액 공제법이든지 납부할 세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제 좀 중요하면, 현실에선 그 결과가 사뭇 다르다. 왜냐면 거래액 공제법을 채택할 당시에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유니클로 매장이 얼마나 티셔츠를 구입했고 또 공장은 얼마를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요. 결과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취지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여기 체크해둘게요. 세원 포착. 세원 포착에 체크하셔서 과세관청이 매출을 포착하고 정당한 매입세만 빼주기 위해선 하나하나 거래에 대해서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그럼 실무에서 세금계산서는 정말 중요하겠죠. 세금서를 안 끄는 순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강제한다. 그래서 사업자 간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징수했고,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도록 강제한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체크할게요. 법적 증명세로 세금계산서. 그 등자에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텐데, 세금계산서 거의 성격이 동일한 신용카드 매출추천표, 뭐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마치 세금계산서처럼 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 같은 거, 카페 같은 데서도 혹시 현금영수증 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죠. 그런 것들도 법적 증명서에 해당돼요.
현금 영수증 안 하고 그냥 반영 영수증 있죠. 일반 영수증. 저희가 아무것도 말안 하면 그냥 일반 영수증잖아요. 그럼 법적 증명 서류 안 돼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입력하세요 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장 넘어가 보시면 요 한국 세제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가세가 77년에 도입했는데 그 도입 당시에 공무원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부가세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입세 공제라는 걸 통해서 거래 상대방 간의 상호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함부로 탈세를 할수 없다. 세원을 포착하고자 하는 게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래서 복습 빠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왜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가 채택했고, 그거에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는 걸왜 발급해야 되고, 그 세금 계산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세금 계산서 챕터가 별도로 있어요. 나중에. 그다음 03번에 부가세 납세 의무자도 별 표시 하나 쳐줄게요. 일단 개별 세법 모두 납세 의무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금을 과연 누구한테 징수하고 부과할까? 납세 의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 어그 이론 보기 전에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프린트 잠깐 보시면 이게 프린트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 시험은 어렵게도 요 부가세 총칙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지선다잖아요. 그 오지선다의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안 배운 내용이 최소 두세 개가 껴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리가 혼란 오죠. 이거 뭐야? 어디서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한 기출 지문만 묶어서 새로 구성했기 때문에 매일 프린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론이 이렇게 문제가 됐고 일단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개가 섞였을 때도 이거는 저기서 배운 거지 이렇게 저기서 배운 거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섯 지문이 섞여져 있는 걸 봤을 때는 혼란이겠죠. 더왜 이렇게 뭐야 이거 처음 배운 내용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로 나가는 거좀 양해해 주시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부가세법의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실제 기출문제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세 총액을 의미한다. 이게 X인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 부가세에서는 요 과세표준의 금액이 해당 거래까지 누적된 부가세예요. 누적된 부가세에서 전 단계 징수당한 매입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요게 틀린 거예요. 해당 거래까지 누적된 부가세 총액을 의미한다요. 어렵죠? 그쵸? 이론에 배운 거랑 또 문제 접목시키면 특이하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풀시고요. 문제에서 이런 지문이 어떤 관련된 이론이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가세법은 부가세를 직접 삼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거 과세 대상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요.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 3번 지문은 꼭 기억할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에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를 납부세액을 계산한 방법이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정확한 개념이죠. 세액을 빼준다.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을 빼준다. 하나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세액을 빼준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다음 4번 보시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 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죠. 전 단계 세액이라는 건 매입세액으로 빼준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고자 한다. 그다음 5번에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유는 이전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세에 대한 중복과세, 즉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또 다른 취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런 공부하셨으면 관련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이걸 안 풀고 이론만 봤을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 풀때 킁크 다쳐요. 전혀 새로운 내용일 수 있다.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항상. 그리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을 보고, 이론을 풀고 문제를 풀고, 그 반복 행위가 합격하는 단기 지름길이다요. 그다음 납세 문제 다시 볼게요. 12번. 납세 문제까지만 보고 잠시 쉴게요. 그래서 납세 문제 1번 내용 보시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납세 문제가 사업자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 체크. 근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 재화를 수입한 자도 이렇게 나오죠. 재화를 수입한 자도 잠깐 체크하시면 재화를 수입한 자도 부가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일단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납세 문제는 일단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두 명으로 구분해 놨어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한 자. 근데 아직 과세 대상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미리 예고편적으로 보시면 재화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 문제가 사업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건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납세 문제는 일단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요거에 대해선 사업자, 이거에 대해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두개 규정되어 있지만 요거는 뒤에서 배우자. 그럼 이번에 이 사업자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그럼 사업자를 과연 누굴까? 이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자가 되는데 사업자는 뭘까? 사업자의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책의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누가 사업자인가? 그래서 부가세법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첫 번째 특징.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두 번째 사업상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사업상 그리고 독립적으로 한번더 끊으시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나와 있죠. 근데 그 재화 또는 용역 앞에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과세라고 좀 써놓을게요. 재화 또는 용역 앞에 이렇게 화살표 써서 과세라는 표현을 좀 집어넣을게요. 정확한 표현은 과세 재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요. 그래서 특징별로 네 가지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영리 목적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리성이란 게 뭐냐면 세법에서 영리성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법인세에서 특히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이 좀 중요해요. 근데 영리라는 표현은 벌어드니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면 그 법인이 영리법인이라 그래요.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한테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 있다. 그게 영리성이에요. 그럼 비영리성은 벌어들인 소득을 그 해당 사업에만 써야 돼요. 구성원한테 나눠주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 뭐 대학교 이런 것도 비영리법인이죠. 대학교 사업에만 써야 돼요. 근데 대학교 안에 뭐 별도의 사업이 있다. 그건 비영리법인이 안 돼요. 그건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를 정의할 때 영리 목적과는 관계가 없이에요. 영리 목적은 불문한다. 그 이유는 간접세에서 찾으시면 돼요. 간접세. 왜냐면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국가에 납세 의무만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이 있던 비영리 목적이 있던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국가가 껴있더라도 심지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가도. 그래서 영리 목적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도 납세 의무가 될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어. 여기다 체크할게요. 국가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어요. 어차피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다. 중간에 껴있는 사업자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납부만 하는 거다. 그래서 영리 목적은 전혀 상관이 없다. 두 번째로는 사업성, 사업상이란 표현을 썼죠. 사업상은 조문엔 표현이 안돼 있지만 학설과 판례를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반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야 돼요. 그 사업상의 의미는 계속 반복성.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쓰고 있던 물건을 딱 한번 팔았어요. 그런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업성이 아니요. 계속 반복적 행위는 안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납세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계속 반복적 행위로 사업을 영위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상의 의미는 계속 반복성이다. 그다음 세 번째, 독립성. 독립성의 의미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행동하는 걸 독립성이란 표현을 써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독립적인 사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내 계산과 내 책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런 용어가 이해 안 되면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된다. 독립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종속성이에요. 이 종속성의 대표적인 성격이 근로의 제공이요.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이죠. 근데 그런 건 부가세가 과세 안 돼요. 그 이유는 종속성 성격을 띠기 때문이요. 근로자가 잘못했더라도 책임은 회사가 지죠.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속성을 띠고 있는 근로의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독립성과 종속성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과세제와 과세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럼 과세 대신에 면세제와나 면세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안 돼요. 면세제와만 공급한 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예요. 그럼 법에 면세제와 면세 용역으로 다 열거해 놨어요. 이러이러한 제품과 이러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규정한다. 그럼 그 외의 모든 제한은 과세제와 과세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만 별도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고 면세제와 면세 용역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개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어차피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징수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계속 좀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의 개념에 속한다. 일시 우발적으로 한번판 행위는 사업자가 될수 없다. 사업자가 될수 없다는 의미는 납세의무자가 될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 독립적인 성격을 떼야 되는데 독립적인 성격이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 개념이 좀 이해 안 되면 독립성의 반대말인 종속성을 개념하면 좀 이해가 된다. 종속성의 대표적인 예가 근로의 제공이요. 근로 제공은 회사 책임 아래 일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아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세 제한이나 과세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면세 제한은 부가세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요건이죠. 엔드 요건이죠. 둘 하나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양가로 1번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부가세는 그 물건을 소비한 사람에게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필기할 겸 국가나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음. 국가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음. 왜냐면 국가 지자체가 법인이 된다면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기본만 때 법인세 배우면서 좀다룰 텐데 부가세에서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으나 법인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될수 없다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중요하고 두 번째 오른쪽에 양가로 이번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상 밑에 이퀄 계속 반복적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사업상 밑에 계속 반복적 사업상이라는 의미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어야 돼요.
그다음 독립적에는 자기 계산, 자기 책임하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 2번 한번 볼게요. 관련 프린트의 2번 문제 잠깐 보시면 부가세 납세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함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 없어도 괜찮죠. 동그라미 1번 옳은 표현이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제약 공급 시 부가세를 거래에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역을 공급하는 자지 거래에 징수를 뭐 못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 납세의무자 요건만 해당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원칙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 해당된다면 무조건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래 징수를 못했다고 납세의무가 없으면 다 거래 징수 안 하겠죠. 동그라미 3번도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세가 과세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요. 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사업자 등록 다안 하겠죠. 그럼 4번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를 진다. 요거는 하나만 좀 둘게요. 12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책 밑에 요렇게 좀 필기해 둘게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사업자가 과세제와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냐? 아니면 면세제와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냐? 근데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에서 다시 둘로 나눠져요. 좀 규모가 큰 자를 그냥 일반 과세자로 표현하고 규모가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둘의 과세 방법이 좀 달라요. 일반과 간이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자는 중간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정육점에서 판매하면 면세예요. 근데 돼지고기를 소시지로 가공하면 과세예요. 그 어떤 사업자는 돼지고기만 판매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소시지도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런 사들을 겸용사업자로 표현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은 면세예요. 국민들이 다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데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그 어떤 병원이 질병 치료 목적에 그냥 외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다. 한 병원에 종합병원이다. 그럼 겸용사업자예요. 이런 자도 이렇게 구분을 일단 지으시고 그다음 이 과세사업자에는 영세율 과세사업자가 또 있어요. 영세율이 좀 다를 텐데 수출하는 제어에 대해서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해요. 일단 영세율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 포함된다.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되는 사업자를 구분해 봤을 때 과세사업자 일반이든 관이든 납세의무 있고 심지어 영세율 과세사업자도 일단 납세의무자가 있다. 구체적으로 영세사업 누군지 영세율 챕터에서 배우자예요. 그리고 과세와 면세와 겸용한 자도 과세 부분에 대해선 납세의무가 있다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면세 사업만 영위한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요. 이 부가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예요. 왜냐면 과세 부분만 과세 사업분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두개 혼종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기계 돼지고기 소세지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가 돼지고기에도 쓰이고 소세지에도 쓰여요. 그럼 소세지에 쓰인 부분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고 과세를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요 주제가 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과세에서. 그래서 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납세의무를 진다. 요 지문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를 분류해 봤어요.
그냥 동그라미 2번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서 사용하기에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재화를 수입한 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은 안 배웠죠. 이 세법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간추린 것도 이 정도예요. 간추린 것도 이나마 원래는 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여러 책의 내용이 흩어져 있는 게. 그래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사업자 등록부터 다시 진행할게요.